어디선가 누구에게 맛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가 있었으니. 아니, 뭐 준비는 잘해 오셨어요? 아이고, 힌트라도 주셔야죠. 아저씨, 아니 무슨 그 두 개만 보여주면 뭐예요? 어? 뭐 가르쳐주고 가야지. 어? 푸드헌터 지훈정. 그가 제시한 두 가지 단어의 정체를 찾아 그의 그림자를 사뿐히 조용히 들여밟아보자. 가자, 맛 찾으러. 죽기 전에 반드시 맛봐야 할 경북의 마켓 리스트.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경북 포항에 위치한 윤금자 모리칼국수. 국물이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그런 맛은 아닌 것 같고 되게 담백하고 얼큰한 맛. 담백하고 얼큰한 맛인 것 같습니다. 되게. 굉장히 하여튼 맛이 좋고 또 이게 한번 먹어보면 또 먹으러 올 것 같아요. 맛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! 경상북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맛만 추구하는 리포터 정지원입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찾아왔는데 그 감독님 여기 뭐 오늘 무슨 음식인지 알고 계세요? 여기 딱 서 있네요. 오리칼국수. 오리칼국수 아닙니까? 예, 뭐 괜히 질문을 했나 싶기도 하고 다 알고 계시고 뭐, 뭐 그렇습니다. 정답! 바로 오늘 첫 번째 찾아온 경북 맛킷 리스트. 포항 바다의 향기가 가득한 바로 오리칼국수입니다. 이름부터 특이한 모리칼국수. 포항을 넘어 전국에서 찾아온다는 그 맛이다. 야, 이거 벌써 왔다 갔네. 내 마킷 리스트를 벌써 보고 벌써 이미 왔다 갔어. 역시 프로는 프로를 알아보는 법이에요. 그러면 뭐 이분들도 도전해 보셨으니 저도 오늘 힘차게 도전! 우리 모리칼국수를 시키기 전에 일단 사장님 한번 모셔보고 얘기 좀 들어보고 먹어보도록 해야 되겠죠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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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모리칼국수. 모리라는 게 되게 특이한데 말이죠. 모리가 과연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리는 옛날 그 뱃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남은 생선을 다 모아가지고 얼큰하게 끓여서 막걸리 한잔 하던 게 모리입니다. 그렇답니다. 구룡포에 살던 어부들이 제철에 나는 생선 이것저것을 넣고 칼국수를 얼큰하게 끓여냈다는 뜻의 모리국수. 막걸리를 곁들여서 먹는 음식. 양을 많이 준다는 뜻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. 이 일반 칼국수하고 모리 칼국수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고 네. 또 모리 칼국수만의 특징이 또 있을 거예요. 네. 네, 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모리 칼국수의 그 다른 칼국수와 차이점은 그 생선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. 싱싱한 그 생선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징이라면은 그 우리 육수에 그 한약 재료하고 생선을 삶아가지고 끓여서 넣기 때문에. 그 육수가 보약입니다.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육수가 보약이다. 네. 야, 이 뭐 따로 뭐 보약 안 챙겨 먹어도 돼요. 모리칼국수만 먹으면 된단 말이죠. 약입니다. 약. 아, 육수.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군침이 좀 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왔습니다. 왔어요. 머리칼국수가 왔습니다. 냄새부터 이 사람 유혹하네. 그냥 반쯤 입에 침이 가고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예. 먼저 일단 국물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이야, 너무 많이 폈나? 갖가지 그 생선들이 들어가 있는 이 보약 같은 국물부터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물이 아주 그냥 죽여줘요. 귀한 아기 고기가 칼국수 한 그릇에 풍덩 풍덩. 그 맛이 시원얼큰하니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 포항 사람들에게는 최애 칼국수라고. 아이 거 자꾸 먹지만 말고 얘기 좀 해줘요. 어? 아이 보시는 분들도 맛도 좀 소개 좀 해주고 자꾸 너무 먹지만 하네. 아유 참. 아니. 아니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왜 먹을 때 건드리고. 아니 뭐 말이 필요합니까? 그냥 국물 얼큰하고 면발 담백하고 이게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 맛이에요. 이게 해보니까 제가 지금 아기를 계속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아기가 먹어도 끝이 없어. 이게 무슨 칼국수인지 아기찜인지 그걸 모르겠을 정도로 안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. 이 곤도 들어있고 봄합에다가 야 이 조개 제가 이거를 얘 깐 거예요. 깐 거 이 정도면 뭐 그냥 안 시키지 마세요. 뭐 한마디고 두마디고 필요 없어. 머리칼국수 먹으러 가자. 이게 보통 머리국수 그러면 여자들이 비린내 이런 게나 싫어하는데 그런 비린내가 전혀 없이 담백하고 얼큰하고 막 먹고 나면 개운한 맛이 더 있고 또 집에서 하면 비린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 먹으러 오잖아. 집에서 하는 것보다 사 먹는 게 훨씬 사기치고 더 맛있고 그래서 자주 오시는가요? 네 자주 옵니다. 이리 특히 비 오는 날엔 더욱더 잘게 샀습니다. 푸짐한 양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까지 두루 갖춘 머리칼국수. 어떻게 맡긴 리스트 선정할 만하죠? 아 인정. 야 포항 오면은 꼭 한번 맛보고 가시는 이 머리칼국수 무조건 안 맛보고 가면 후회하실 거예요. 맡긴 리스트 인정입니다. 근데 2인분부터 주문이 된다니까 꼭 두 분 이상 오시길 바라고 아니면 혼자 오시더라도 2인분 시켜서 드셔보세요. 네, 후회 안 합니다. 첫 번째 찾아본 마켓리스트 포항 머리칼국수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.